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실험들만 성공하면 전 인류가 진정한 구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지의 적에겐 인류가 가진 어떤 병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던 그때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위상력이라는 새로운 초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차원정을 물리치고 차원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차원문을 닫는 그들, 그게 바로 우리 클로저입니다. 이번엔 쓰러져간 날들 아래에서 노래하는 날이야. 사라져버린 길 위에 I get closer to the everywhere. 알고 있던 모든 게 지워져버린데도 살아왔던 증거가 그 존재의 이기. 너와 나 찬란한 기억 속에 흩어져 난 이슬비야. 이번에 검은양 팀의 리더를 맡게 됐어. 같은 팀이라길래 미리 인사차 와봤어. 앞으로 잘 부탁해. 싫어. 비켜. 잠깐만. 잠깐만.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클로저 하라는 거잖아. 김유정이란 사람도 자꾸 전화하길래 거절했어. 어째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혹시 검은양 팀이 단순한 훈련 팀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우린 차원 전쟁 이후 처음 만들어진 미성년자 실전 팀이야.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거지. 어차피 어른 되면 무조건 유니온에서 일해야 되잖아. 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 거야. 뭐? 우리 위상 능력자에겐 인류를 지킨다는 사명이 있잖아. 빨리 하면 그만큼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해. 난 상관없어. 그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미루는 무책임한 생각이야. 대체 왜 클로저가 싫은 건데? 위상력 쓰는 게 정말 재미없으니까. 아까부터 뭔가 했더니 이제 좀 알 것 같네. 네가 우리 팀에 선택된 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해. 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애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야!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 난 이 따님 달라고 한 적 없어. 날 좀 내버려. 신고합니다. 오늘부로 차원관리부 신서울지부 검은양팀 배속을 명령받은 이슬비입니다.
반가워. 난 담당 관리 요원 김유정이야.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아, 이쪽은 유니온 기술 지원팀의 이빈나 씨. 우리의 훈련을 도와주실 거야. 아, 안녕하세요. 제 복장이 이상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묻지 말아주세요. 네. 아, 이게 제가 테스트할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인가요? 훌륭하네요. 알아봐주시는군요. 제가 개발한 최신형이에요. 아카데미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좋은 장비를 쓰게 됐는데 팀원이 부족하다니. 네? 권유해보신다던 그 알파퀸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거절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위상 잠재력을 가진 애라고 하던데 그 때문에 어른들에게 과도하게 기대받았고 또래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할 수 없지. 이세하고는 포기하는 수밖에. 네? 어? 왜 그러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이딴 힘 달라고 한 적 없어. 그 애가 알파퀸에. 우리끼리라도 시작하죠. 네. 슬비야, 준비됐지? 네. 신경 및 근육, 전류 접속 완료! 기동합니다. 그 정도 힘을 가지면 무상력이 필요 없는 얼마나 상처가 아니야. 이제 와서 생각해도 별 수 없어. 검은양 팀의 첫 임무 잘 부탁할게. 나 혼자서라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 우와, 전 시스템 기동 완료! 그럼 시작할까요? 정전? 괜찮아요. 곧 예비 전력이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잠시만요. 찾았다. 연구소와 연결된 발전소에서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발전소 카메라 연결할게요. 일단 시스템을 멈춰주세요. 안 돼요. 네? 프로그램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전 시스템을 오토블록했어요. 전력 공급이 되돌아와야 해제할 수 있어요. 지금 중단하면 슬비앙의 의식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라고요? 유정 언니? 대답이 없으시네? 이쪽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네? 정말요? 원인을 알았어요. 차원정들이 발전기를 부수고 있대요. 이상해요. 위성 변곡률은 전부 정상인데. 특경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근처에 클로저도 없고.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역시 너무 멀어요. 다들 한 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발전소 주소가 어떻게 되죠? 네? 그게 청운동이에요. 여보세요. 이것밖에 안 되나? 하지만 위상 잠재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위상력이라니. 좋아. 한 번 더.
자꾸 연락해도 소용없거든요. 이세아군, 급히 부탁할 게 있어. 당장 발전소로 가줘. 차원정이 나타났어. 그런 건 특경대에 연락하세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야. 너랑 같은 팀 여자애가 위험해. 이대로 완전히 전원이 끊기면 가상 프로그램에 갇히게 돼. 곧 그쪽으로 사람이 갈 거야.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게. 약속해. 제발.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어? 나가요. 무슨 운전이 그렇게... 저기... 이거 받아. 빠지는 건 너무 아쉬워. 우리 팀에 와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맞아요. 이런 실력을 썩히는 건 너무 아깝다고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이거 질리면 언제든 그만둬도 되죠? 그럼 물론이지. 어때? 그럼 알았어요. 괜찮니? 아,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네가 프로그램에 갇힐 뻔한 걸 세아군이 구해줬어. 네? 게다가 검은 양에 합류해주기로 했단다. 그치, 세아군? 아, 네. 특경대 송은이 경정님도 진짜 놀라셨죠? 자기가 올 필요도 없었다면서. 맞아요. 덕분에 시스템도 바로 복구했다니까요. 슬비도 금방 깨어날 수 있었어.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네, 뭐... 어서 슬비도 새아에게 인사하렴. 네? 고마워. 자자, 멤버도 늘어났으니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유니온에서 온 연락사항을 전해... 이세하군? 유정 언니가 브리핑하시잖아. 당장 게임기 꺼. 내 말 듣고 있어? 잠깐만,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세이브도 못했는데! 얘들아, 브리핑을... 아,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듣고 있었거든! 그게 듣는 태도야? 게임기만 보고 있었잖아! 나 여기 있거든.